유럽을 침략했던 여러 유목민들이 한때 식인을 했었다고? 유럽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유목민들은 신의 채찍, 신의 재앙, 악마의 군대, 그리고 식인종이라며 무서워했었다고? 독일과 러시아는 둘 다 백인들인 주제에 서로가 서로에게 식인종 유목민들이라고 비난했었다고? 중세 유럽의 평화로운 어느 마을.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농사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조금씩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작은 떨림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일을 하기 바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깨버린 그 비명소리에 농부들은 짜증 섞인 눈빛으로 비명이 들려온 곳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다는 곳 그 어디에도 비명소리가 들릴 만한 광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마디 비명소리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자 농부들은 그제서야 땅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이윽고 그 울림은 점점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거대한 기마 군단의 말발굽 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저 멀리 농부들의 마을에서는 검은 연기와 커다란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고 외마디였던 비명소리는 이내 익숙한 목소리들이 내는 수많은 비명소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가족들을 지키러 자신의 마을로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유목민들을 피해 숲이나 산으로 도망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망설일 틈도 없이 그들의 눈앞엔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유목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농부들은 도망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유목민들의 화살과 창칼에 무참히 쓰러져 나갔죠. 마을에도 분명 제대로 된 감시 체계는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간 온갖 야만인들의 습격을 견뎌왔던 잔뼈 굵은 마을이었던지라 마을 사람들은 감시탑이며 보초병이며 할 것 없이 마을을 보호해줄 여러 방책들을 만들어 놓았죠. 하지만 그것들은 유목민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감시탑의 보초병이 경고 나팔을 채 불기도 전에 유목민들의 화살이 보초병의 목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을은 아무런 전투태세도 갖추지 못한 채 무방비로 유린당해야 했죠. 유목민들은 가축이며 사람이며 할 것 없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약탈하고 겁탈하고 또 불살랐습니다. 포로는 거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화마를 피해 도망친 자가 있다면 말을 타고 끝까지 쫓아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찬란하고 값진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말에 실을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흔적도. 그러나 유목민들은 수도사 같은 이들을 꼭 한 명씩 풀어주곤 했는데요. 그 이유는 풀어준 포로가 다른 마을로 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요. 항복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매년 조공만 바쳐라. 저항한다면 몰살하겠다. 도망친 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 왜냐면 우리는 지옥에서 온 자들이니까. 살아남은 이가 전달한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왜냐면 그는 그저 유목민들이 건네준 메시지만 전달해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살아남은 이는 다른 마을로 가 유목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혀와 끔찍한 행색을 빌어 말이죠. 하필이면 그가 또 수도사였기에 그의 증언은 다른 이들의 말보다 더더욱 믿을만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수도사의 말을 들으며 그들에 대한 공포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들의 잔인무도함을 전한 것은 유목민들의 위협에 피난을 온 난민들도 한몫했습니다. 그들 또한 수도승들처럼 그들의 말과 행색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자 유목민들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목민들의 공포 전략은 꽤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마을이나 도시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의 열 도시와 마을들이 이를 보곤 순순히 항복했으니까요. 네, 수고스럽긴 하지만 본보기를 하나만 보이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란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유목민들에 대한 정주민들의 공포감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고 이는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낳고야 말한데요.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유목민들이 식인을 한다는 오해였습니다. 그 오해를 만든 자들은 유목민들에게 포로로 잡혔다 풀려난 이들 혹은 특사나 상인이 되어 유목민들의 거주 생활을 보고 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풍습, 문화,
종교, 잔혹행위, 무서운 외모, 그리고 식문화를 보곤 그런 오해를 했던 것인데요. 이 중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단연 유목민들의 식문화입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꽤 오랫동안 유럽인들은 유목민들을 식인을 일삼는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기록들이 스키타이, 훈, 몽골 같은 유목민들이 식인을 한다고 기록했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저서 역사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그는 카스피해와 아랄의 북쪽에 살던 스키타이계 유목민들인 마사케타이족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에게 달리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고령이 되면 친척이 모두 모여 양이나 염소 몇 마리와 함께 그를 죽여서 그 고기를 삶아 먹는다. 그들은 그것을 큰 행복으로 여긴다. 한편 병들어 죽는 사람은 먹지 않고 땅에 묻는데 그들은 먹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재앙으로 여긴다. 이 기록을 보면 마사게 타이족이 정말 식인 장래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배합니다. 우선 식인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가족의 살점을 먹은 것은 죽은 이의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한 효심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식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저 죽은 이의 시체를 앞에 두고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에게 고기를 대접한 것이 식인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장례 풍습은 다른 유목민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라 더욱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죠.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훈족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왕 아틸라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뜻밖에도 그는 훈족이 식인을 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훈족에 대한 묘사가 로마인들에게 전해지면서 훈족이 식인을 한다고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아틸라가 적들의 살을 베어 날로 먹고 그들의 피를 마신다고 소문이 났죠. 하지만 이는 아틸라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적을 죽이고 그들의 내장을 꺼내 먹으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한 오해였습니다. 물론 아틸라는 병사들의 사기를 고치하기 위해 한 연설이었을 뿐 진짜 그러라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요. 이 밖에도 대주교였다 교황의 특사로 몽골 제국의 대칸을 아련하고 온 조바니 다 피안델 카르피니의 기록도 있는데요. 그는 몽골을 여행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자신의 저서인 몽골 여행기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이 통치하던 북중국에서 인육은 아주 흔한 식량이었으며 한커우시에는 인육만 전문으로 요리하는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몽골인들의 식인 행위가 아닌 중국인들의 식인 행위였죠. 또 그는 몽골 군사들이 포위되었을 때 전체 군사 가운데 10분의 1 정도가 내부에서 식량으로 잡아먹혔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1242년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했을 때도 그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리스도교 편현사가 나르본의 이본은 몽골족이 포로를 마치 빵처럼 먹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편현사가는 몽골족이 포로를 남녀 가리지 않고 닥친 대로 먹었으며 가장 먹을만한 젊은 여자는 장군에게 보내고 그보다 먹을 게 없는 포로는 전사들에게도 줬다고 했습니다. 와, 고대 스키타이부터 훈족, 몽골족까지 이 정도로 일관된 진술이면 정말 진실이라 할 만하겠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전부 살았던 시대도 국적도 그들이 목격했던 유목민들도 다 달랐는데 어떻게 모두가 유목민들이 식인종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 정말로 유목민들이 식인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일까요? 정말로 유목민들이 식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에 대해 조금 회의적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유목민들이 기근이나 전쟁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식인을 했을 수는 있어도 중국처럼 식인이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저 이 세 인물들이 유목민들의 독특한 식문화를 보고 식인을 한다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은 보통 식기 도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각자 칼 한 자루씩을 들고 맨손으로 개걸스럽게 고기를 잘라 먹었습니다. 고기는 대부분 덩어리째 조리되었으며 커다란 쟁반 하나에 고기를 뭉텅이로 올려놓은 채 둘러앉아 나눠 먹었죠.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따위는 일절 먹지 않고 오로지 고기와 전만 먹었습니다. 또 고기에 그 어떤 양념이나 향신료도 넣지 않고 통째로 삶거나 구워 먹었죠. 건조시킨 고기의 경우 가축의 오줌보나 장에 넣어 간편하게 휴대했는데요. 이것이 한국과 유럽에도 전해져 오늘날 순대와 소세지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살아있는 말의 피를 마시기도 했는데 식량이 없을 때면 자신들이 타고 다니던 말의 목에 상처를 내 그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말을 도살해 먹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엔 차마 요리할 시간이 없어 날고기도 먹었다고 하는데요.
말 안장 밑에 날고기를 넣어 놓은 뒤 오랫동안 말을 타고 다닌 후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흔들린 말 안장 때문에 고기는 잘게 다져져 있었고 말에 땀이 배어 짭조름했다죠. 이렇게 하면 고기가 익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먹을만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본 유럽인들의 눈에는 그저 날고기로만 보였겠지만요. 이 말 안장 고기는 유럽인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유럽인들은 날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지만 아주 드물게 날고기를 먹는 요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르타르 샐러드인데요. 타르타르 샐러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르타르인들이 먹던 샐러드란 뜻입니다. 타르타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유목민들을 통칭하던 이름으로 유럽인들 또한 유목민들을 전부 타르타르라고 통칭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유럽인들에게 날고기란 곧 유목민들이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말 안장 고기가 훗날 독일에도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유럽인들은 고기가 너무 질겨 이를 잘게 갈아 구워 먹었는데 함부르크의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이 요리를 가지고 가 함부르크식 소고기, 즉 햄버거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 햄버거가 유목민들의 음식이었다니 신기한데요. 그나저나 자신들이 야만스럽다고 비난하던 요리가 결국에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요리가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결정적으로 유목민들의 포로 학대 또한 그들의 식인설에 한몫했습니다. 유목민들은 포로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를 학대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잔인한 이들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에겐 그다지 포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유목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 농사에 쓸 노동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포로는 식량이나 축내고 반란 가능성을 내포할 쓸데없는 놈들이었죠. 그나마 포로를 잡는다면 그것은 노예로 팔아먹거나 축성, 광산, 공성전, 몸빵용 같은 한시적인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목민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많은 포로들을 잡는다 한들 그들을 관리할 인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목민들은 포로를 남기지 않고 모조리 학살해버리는 초토화 전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포로를 죽일 때는 그냥 죽이지 않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뒤 남은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해골로 탑을 쌓았고 말 안장에 자신이 죽인 적의 머리들을 매달고 다녔다죠. 와, 말로만 들어도 이렇게나 끔찍한데 저 당시 저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유럽인들에게 유목민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처럼 유목민들이 날고기를 칼로 뭉텅뭉텅 썰어가며 개걸스럽게, 그것도 인간의 시체가 즐비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온갖 고문을 받고 있는 포로들 옆에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와, 그 누구라도 이들이 인육을 먹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목민들이 실제로 식인을 했다기보단 그저 유목민들을 무서워한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유목민들 스스로가 유럽인들을 겁주기 위해 자신들이 식인을 한다고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유목민에 대한 피해는 유럽보다 동아시아가 훨씬 더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선 유목민들의 식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동아시아가 유목민들과 가깝고 또 자주 교류했으며 때때로 그들에게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유목민들에 대한 오해가 적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럽에서는 유목민들과의 교류가 적었으니 무지로 인해 온갖 상상이 난무했고 그 결과 오랫동안 유목민들은 식인을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서유럽인들의 인식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유목민들의 침략을 받아온 동유럽의 경우 그만큼 유목민들을 잘 알기에 유목민들에 대한 오해가 적습니다. 그에 반해 유목민들과의 교류나 침략이 적었던 서유럽인들은 유목민들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걸핏하면 적들을 야만인들이라는 뜻의 타타르 혹은 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지들이 당한 게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긴 하시죠. 근데 웃긴 건 그 비난의 대상이 지들 기준 동쪽에 있는 애들, 즉 독일인과 러시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누가 봐도 머리 노랗고 눈 퍼런 백인들인데 지들 기준 동쪽에 있으니 그냥 다 유목민 오랑캐라고 욕했던 것이죠. 특히 러시아의 경우 그 정도가 심했는데요. 냉전 때까지도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오랑캐라 욕했다고 합니다. 뭐 그 러시아가 24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당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동양인인 우리가 보기엔 어이가 없는 욕이죠. 가장 웃긴 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는 서로가 서로에게 타타르나 훈족이라며 오랑캐라 욕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형적인 백인 애들이 서로 동방 오랑캐라 하는 게 너무 웃기네. 아, 이런 걸 보면 유럽 애들은 확실히 유목민들에 대한 이해가 없네요.
식인한다고 오해할만 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유럽인들의 유목민에 대한 오해와 공포 때문에 탄생한 식인 괴담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얼마나 유목민들한테 두드려 맞고 또 그게 한이었으면 수천 년 동안 이런 괴담까지 믿고 있었던 건지 그 울분이 여기까지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면 저번 시간 중국과 오늘의 몽골을 알아봤으니 이제 남은 동아시아의 두 국가, 한국과 일본이 남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식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판타지 사전, 한국과 일본의 식인편에서 계속.